다둘셋, 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흘입니다. 노명선 이완규 교수님과 제5판 형사소송법 제482페이지. 제2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그 예외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외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사마열흘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일본의 분류체계,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해서는 제311조부터 316조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성과 필요성은 기본으로 하지만 진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실용성의 평가가 다르고 필요성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우리 법은 예외를 인정하는 요건으로서 원 진술자의 공판적 필요성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483페이지 즉 311조 법관적성과 315조 특심문서는 원 진술자의 진술을 요하지 않고 양가로 이번에 312조 수사기관 작성주도 313조의 진술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용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진술자가 공판용의 출석을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양가로 사본의 영상 녹화물이나 포렌식 분석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있다. 편의상 양가로 본의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한다. 예, 표10번에 이렇게 말을 해놨고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이번에 원 진술자의 공판정 출석과 상관없이 인정되는 예외. 이번에 법관 면전의 작성 조서 제311조의 예외 규정. 제311조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221조의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일단 조문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이 규정은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해서 원 진술자가 법정을 나오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나아가 조서의 진정성 여부도 묻지 않는 데 특징이 있다. 양가로 이번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조서 당해 피고 사건은 한정되는가? 한정설은 당해 피고인이 한정된다고 하며 다른 사건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조서는 제315조 제3호가 규정하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다. 비한정설은 당해 피고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도 제315조에 포함된다고 한다. 484페이지 또한 구분설은 반대신문의 필요성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반대신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도 포함되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당의 피고사건이 한정된다고 한다. 본조의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달리 진정성 입증과 특신 정황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진정성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 판단의 법원, 즉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은 이미 그 진정성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조의 조서는 당해 피고 사건의 조서가 한정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본조의 조서는 당해 피고 사건의 조서가 한정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판례도 한정설의 입장이라고 해석된다. 그럼 앞으로 다시 가서 한정설이 타당하고 판례라는 걸 표시해두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증거보존 절차 및 공판정 증인심리 절차에서 진술 조서, 증거보존 절차에서 작성한 조서와 검사의 공판정 증인심문 청구에 의해서 작성한 조서도 선수와 법관의 직권심문에 의한 강한 신용성이 인정되므로 공판조서와 같이 취급한다. 증거보존 절차나 절차의 조서나 증인심문 절차 청구에 의한 조서도 해당 피고사건에 한정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에서의 조서와 달리 학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으나 제311조가 적용되는 것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의 조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피고사건에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위반하여 증거보존 절차 조서와 증인신문 절차 조서가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때에는 제315조 3호가 규정하는 신용성이 보장된 조서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이다. 양가로 4번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조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증거보존 절차에서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도 같다.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에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검증자가 공평한 제3자인 법원 또는 법관이므로 검증의 결과의 신용성이 인정되고 법원 또는 법관이 485페이지 검증의 결과를 증인으로서 보고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적으며 검증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검증시에 사실을 지적함에 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관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는 당해 사건의 조서에 한하는가? 한정설, 비한정설에 대립이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311조가 증거능력 요건으로서 진정성력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해당 피고사건에 동일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진정성력에 대해 알고 있어 별도의 그 입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으로 당해 사건의 검증조서에 한정하는 한정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물론 다른 사건에 대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는 제315조 3호의 특신상태 하의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다. 양가로 5번의 조서 이외의 다른 전달 매체 문제,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공판증거보존 절차나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의 진술이 대체로 기재되므로 그 진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의 조서가 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에 의해 그 진술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에 관한 증거능력 여부는 조서 규정에 준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녹음 또는 영상 녹화물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 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나아가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을 조서에 인용하고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도 있다. 예, 지금 본 것이 법관 면전의 작성 조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인데 2번이 이제 좀 기네요. 예.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양가로 1번의 문서의 종류. 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유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된 서류는 일상의 업무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어서 경험의 정확성이나 표현의 정확성 등이
것도 없고 나아가 원 진술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특히 신용성이 높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나아가 이 같은 경우에까지 그 작성자 즉 원 486페이지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방가별변에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 작성문서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문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이는 공권력의 증명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공권적 증명문서는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되며 원본을 제출하거나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공정증서 원본 등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 조건, 인감증명 전과 조회 회부, 신원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법안의 판결문 등본 등도 해당한다.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도 포함된다. 대관 공무원이 작성한 시가감정서, 작성한 특별한 자격이 있지 않냐나 범칙 물자에 대한 시가감정 업무에 상호는 종사회원 세관 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승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이러한 문서라도 진정성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공권적인 증명인 또는 서명의 진정성만으로도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의 진정성은 해당 동사무소 장의 직인을 존재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만약 그 직인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그 직인이 위조되지 않았으면 입증해야 할 것이다. 업무의 통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양가를 보는데요. 상업장부, 항의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한 작성한 통상문서도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자의 공판적 진술을 요하지 않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같은 조는 315조를 얘기합니다. 보통법 이론에서는 여기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이 창출료한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단체나 조직들에서도 활동 내역에 대한 통상적인 기록을 하고 있어 이 영업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단체 내부적인 비망록이나 메모 거래 관계자의 회의 내용의 기재, 업무상 회의일지, 487페이지, 업무 지시 등을 물론 마약 거래 같은 범죄적 영업도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성매매 업소 등의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 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이 메모리 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이후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다만 판례는 차기간의 내부 보고문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작성 체포 구속인 접견문은 동조의 2호,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업무상 문서의 작성자 확인과 진정성의 문제.
업무상 문서는 통상적인 문서로서 그 내용의 신용성이 담보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판장에서 증언과 반대신문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지술사 특정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문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적어도 그 문서가 그 업무와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업무상 문서에 있어서의 진정성의 문제이다. 진정성의 입증은 그 문서의 관리자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가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점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하는데 이때 이 증인은 문서 작성자이거나 그 작성 과정을 직접 본 사람이 필요가 없으므로 업무상 기록 작성 체계에 대한 상황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 방금 3번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 위에 1호, 2호에 준할 정도의 고도의 신용성이 문서 자체에서 부정되는 서면을 말한다. 영문법상으로는 제315조 제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도 공공기록, 역서, 상업적 전기 가능물상의 통계나 시장 가격부, 스포츠 기록, 공무소 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관, 고문서, 학술적 논문, 재산적 이해관계에 있는 문서상의 진술 기재, 종교관계에 관한 문서 등도 원진술자의 공판정 출석에 필요 없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개별적인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용성과 필요성을 감안할 때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판사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배심원에게 포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량 사항을 인정하고 있다. 488페이지 금정례 1번 구속적부 심조서 부정례 경찰관 작성 체포구속인 접견부 사적사항에서 작성된 컴퓨터 파일 제315조 3호의 예외사유에는 영미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다른 예외사유는 물론 영미법상 판사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포괄적 의미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양가로 이분의 증거조사 방법은 제315조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오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제315조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즉 증거 제출자가 주장하는 바로 그 문서라는 의미에서의 진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진정성은 전문 증거의 문제 이전에 갖추어야 할 증거 능력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성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자세하게 그리고 빨리 맞죠? 그 조문이 중요한데요. 311조, 그 다음에 315조.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